삼정당시에 우리가 아들이 세 명이고 한 명은 막내는 만삭이었었어요. 6.25 날짜에 아버지가 우리를 피난 가라고 보내시고 막 전쟁터로 나간 걸 알고 있어요.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. 유격대원 고 김영희님, 조국과 함께 영면하실 것입니다. 우리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한때는 아버지도 원망했고 나라도 원망했습니다. 찌든 가람 속에서 힘들 때 다 원망했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부분 차장님을 비롯한 감시단장님 또 17사단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돼서 좀 영광스럽고 힘들었던 과거가 시든지 사라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특별히 김영희님께서 댁으로 귀환하시는데 가서 정중히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정부는 우리의 영웅이 조국과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도 예, 그래도 예. 아버님 이렇게 찾으시니까 좋으시죠? 그렇죠. 네. 기쁜 마음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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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게 찾으셔서 죄송한데 네.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전몰 가족 혹은 그 유해를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다른 나라의 영화로만 좀 봤습니다. 그 한 가족의 일이지만 그 가족의 일을 국가가 돌봐주고 어떻게 보면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.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구나. 네, 그렇게 느꼈습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돌아보셔서. 그리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마디 더 한다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